지난 민선 7기 역점 사업 추진 상황과 새로운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을 살펴본 경기도의회는 정책 검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등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 상황 대응태세도 점검했습니다. 또한 최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당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국, 교통국 등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돈의 현안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교통약자 정책과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등의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예산 낭비 최소화와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인턴제도 등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